여러분 안녕하세요. 엔지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사실 많은 강사님들이 또는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요,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처음이에요. 오프닝 어떻게 하죠?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? 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근데 사실 첫 단추를 꿰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도 하잖아요.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시작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쭉 이어지는 강의에도 되게 많은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강의를 시작할 때 오프닝은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아, 성공적으로 오프닝 잘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강의도 술술 좀 성공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끝낼 수가 있는데, 여러분들이 그 강의 오프닝을 망쳐버렸어요.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? 이것도 약간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는 강사님이 된다면 분명히 그 강의가 끝나는 내내 계속 긴장되고 끝나고도 후회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강의 오프닝 기술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첫 번째, 아주 중요한 거죠. 바로 자신감입니다.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안녕하세요, 손예진 강사입니다, 반갑습니다, 목소리도 막 기어가듯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의 강사님과, 또는 당당하고 내가 이 문제를 불태워버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깨 탁 피고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, 저는 에듀니버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입니다, 반갑습니다, 당당하고 목소리에서 우렁차면서 탁 포탄하게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? 강의를 시작하는 그 오프닝 때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결국에는 강의 퀄리티로도 연결이 되고 강의의 신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감 있는 오프닝을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요, 강의를 딱 시작하는 오프닝 때는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.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, 앞에 있는 수강생이 꾸덕꾸덕이면서 아 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 강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프닝 정도면 충분해요. 근데 막 딴 나라 이야기, 딴 세상 이야기, 남의 이야기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? 아 누가 저래 라고 하면서 공감이 안 되죠. 그래서 오프닝 때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,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또 너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식을 뿜뿜하려는 그런 용어들 사용보다는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세 번째 중요한 건 바로 흥미예요. 나 저 강사님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네 라는 그 흥미, 그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뭘까요?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떤 사람은 어떤 새로 나온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요, 어떤 사람은 자동차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. 각자마다 취향과 또는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다릅니다. 하지만 강의 때는요,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공통적으로 좀 참여를 일으키면 좋아요. 가만히 앉아서 그냥 뻔한 강의, 듣고만 있는 강의, 그냥 강사만 혼자 떠드는 강의, 오프닝 때 그걸 느낀다? 그러면 전 강의가 뜰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교육생도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겠죠. 또는 그 시간에 딴 거 하겠죠.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할 때 아주 쉬운 퀴즈 같은 거 또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이런 걸로 많이 시작을 해요. 그러면 그냥 가만히 좀 앉아있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되게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. 그래서 구미를 자극하는 또 상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, 그런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오프닝 때 여러분들만의 것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.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오프닝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완성해 가는 그 모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프닝을 시작하시고 또 교육생들이 듣고 싶게끔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오프닝, 그리고 또 하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인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강의를 시작하는 세 가지 오프닝 기술에 대해 같이 봤습니다. 마칠게요. 안녕.